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이번 미스전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요. 네네. 그 이번에 준비한 그 미스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은 88 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작품들은 뭐 많이 쌓여 있는데 그냥 놔두고 사장시켜둘 수가 없어서 마침 이 갤러리 허성미 관장께서 아니 선생님 대작전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2년 전부터 날짜를 차고 놨습니다. 대작전을 한번 하자고 해서 이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부족은 좀 많지만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전시에 1층, 2층, 5층을 예, 예. 다 쓰셨다는데 예. 개인전으로서는 이제 큰 규모가 어려운데요. 예, 예. 이 작품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평생 동안 뭐 틈틈이 돌아가면서 그린 거죠. 예. 우리 그 최원님께서는 대작으로 많이 크게 유명하신데 이번에 예. 2천호도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예, 예. 못 걸고 저 복도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하니까 이 천정이 딱 닿아가지고 작품을 걸 수가 없어요. 사선으로 걸 수는 없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최대 허배님의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특징이라면 이제 면과 색, 선, 이 간단한 방법으로 제 인생만을 다 표현하는 우주를 표현하고 세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감상자들이 무엇을 얻어가길 바라시나요? 그래서 뭐 감탄만 하고 하여튼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림 속에 해와 달이 어떻게 같이 있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음과 양의 공존 태양과 달이 한 그림 안에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민화에 보면은 다 그렇게 또 공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미술인데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5월 1일부터 일주일 후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또 초대전이 있습니다. 군산시 초대. 예. 그 다음에 9월에 프랑스 르살롱 드 생망대 그 행사에 거기에 또 초대 작가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하백님 본인 소개 한번 하시고 인사 말씀하시고 마치시죠. 예. 제일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부지런히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올해 활동 기대하겠습니다.